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 장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네이버가 오늘 다시 한번 국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한 때는 36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이 거래일 전에 40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어제는 40만 7,500원대 에서 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거래 연속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부분을 잘 보면요.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이익도 마찬가지로 3,35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커머스, 광고, 콘텐츠, 핀테크 모든 사업이 사실상 순항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사업이 순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고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 GI텍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을 육박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자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슬롯 다이와 슬릿 노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슬롯 다이의 특성상 라인별 특성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가 굉장합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0%의 공급 비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1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41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현재 14,000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 일명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36,4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1월 4일의 경우에는 이 주식의 주가가 3,8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7,07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년 새 주가가 무려 85% 넘게 폭증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편의점 결제에 대한 해외 송금 제휴처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시간 선불 결제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결제 수단을 주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편의점 관련 이용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약 450% 넘는 폭풍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회사가 학고재 갤러리와 NFT 사업에 손을 잡으면서 미술 분야의 IP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돈이 되는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죠. 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앞서서 뭐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는데 LG 생활건강 어제 장중에 140만 원대를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 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면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둔화되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ER이 20배로 2010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